반갑습니다. 전 국민의 안전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안전벨 시간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이러한 아파트 세대는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읍, 면 단위까지 일반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초 집중하셔야 돼요. 개봉 박두. 오늘 도전 안전벨을 함께 풀어볼 주인공은 인천의 한 아파트 분유회원들인데요. 안전교육이 한창이시더라고요. 소화기 사용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나는 곳으로 노즐을 향한 후에 안전핀을 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기 진압에 가장 원초적인 게 소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우!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인 만큼 두근두근 벌써부터 정답에 대한 기대 폭발! 도전 안전벨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문제 빠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네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 공개 후 분위기는 급 다운, 일순간 숙연해지는데요. 이런 어머님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그러나 용기 내서 정답판을 채워보는 어머님들. 정답을 들어주세요. 그 여느 때보다도 주부 코스가 물씬 풍기죠? 센스 만점 답변들이 눈에 띕니다. 불이 났을 때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창문일 것 같아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창문을 떼내릴 것 같아서 그냥 창문을 나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오늘의 정답.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우와 야유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의 정답자도 보이네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화재. 특히 아파트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은 필수겠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이야! 하고 외친 후 신속히 비상벨을 눌러 이웃과 가족에게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동시에 불이 난 아파트의 위치,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는데요. 대피를 할 경우에는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만 연기 흡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거울 경우에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화재 대피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고, 내부엔 유독가스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 질식사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화재 시엔 계단으로 대피하고요.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소방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점을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